지난 주말 포항시청 민원실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 당국이 한때 긴장했습니다만 다행히 추가 확진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청사 방역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나들이 특별 방역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시청 2층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27일. A씨는 전날 증상이 나타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포항시는 A씨와 함께 근무하던 직원 9명을 포함해 동선이 겹친 94명을 검체했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사 2층을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청사 소독과 이제 방역을 완료했고 2층 폐쇄 조치는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한 100여 명 정도는 다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원실은 시청 건물 내에서도 외부인 출입이 가장 빈번하고 카페도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곳. 때문에 포항시는 80여 명의 공무원들에게 추가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지시하고 안전분자를 통해 해당 시간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검체를 요청했습니다. 3월 24일 08시 40분에서 18시까지 포항시청 2층 동일 시간 방문하신 분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 접촉을 통한 산발적 감염은 계속되고 있어 방역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최근 일주일 사이 해외 입국자를 제외한 지역사회 감염자가 8명으로 하루 평균 1명 정도지만 목욕탕이나 학교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곳이 동선에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정부 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면서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 수칙의 경우 기존 4개에서 7개로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봄철 야외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음 달 18일까지 봄철 나들이 특별 방역 대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